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백자루 몇 개 하차하러 왔거든요. 3단 지게차 작업입니다. 요 아래에다가 내려가갖고 저기 지금 왼쪽에 비닐로 깔아놨고 오른쪽에 비닐로 깔아놨는데 그곳에서 놔달라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경사지예요. 그리고 땅이 지금 잡석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비가 와갖고 땅이 많이 물러요. 지금 제 자리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저보고 저기 후진으로 들어가서 저희도 작업해갖고 여기다 싸달라는데 불가능하죠. 딱 봐도. 일단 저기 어떻게 한번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간도 안 나오고 좁은 공간에서 돌리다 보면은 지게차가 빠지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 안 내려가고 이 도로 위에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뒤에서 뜰 수 있는 거 그거 먼저 일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죠? 어제 비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 땅들이 지금 이 도로 왼쪽도 밑으로 꺼지는 땅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은 그 하주분이 지게차를 불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고 저도 또 이제 그 지게차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저도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여러가지 손해 막심합니다. 그래갖고선 그걸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그 도로 위에서 발단대에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게는 가벼운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3.5톤 차에다가 이렇게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이거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죠.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하우스 안에 흙에다가 토지에다가 양분을 주는 거예요. 토지 지력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라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하여간 오늘 같은 경우 끝까지 고집 피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밑에 내려가 보지도 않고 왜 빠진다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냐 쉽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내려가면은 빠져요. 빠지는 줄 알고 내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은 농장주께서는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밖에서 발단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제 이건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트랙터로 저 안에다 뿌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설명했는데도 내려가라 그러시면은 저는 다짐받고 그냥 내려가요. 그때는 이제 지게차를 다시 불러야 되죠. 잠시 얘기하면서 두 개를 드는데 이게 하나 터져버리네요. 적재에 꽉 낀 상태에서 들어버리니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터져버리면 일단 일이 커지죠. 더 완전히 터져서 다 쏟아지기 전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살짝 세워놓고 이제 다른 거부터 안 터진 거부터 간단한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걸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거 손을 대야지 이 골치 아픈 거 손대가 하다 보면은 기력이 다 빠져요. 요거 맨 마지막에 손대는 게 낫습니다.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업을 끝내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요거 지게차 안 빠지고 무사히 다 하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요거 뭐 뜨는 건 금방 뜰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좀 안 나와갖고 조금 많이 불편해요. 자 이제 화물차 사이로 통과를 해갖고 한 바퀴 돌려서 이제 떠서 앞으로 전진으로 갈 건데요. 화물차의 적재함하고 녹록길이 그 폭이 상당히 좁아요. 지게차가 간신히 지나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오른쪽 땅이 하얀 부분 있죠. 그거 지나가는데 풀밭에 그걸로 자꾸 이제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 번 다니면은 지게차가 저기 무너진 대로 빠져버리면은 영영 이제 회복 불가능이죠. 다른 지게차 와서 빼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 도로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서 제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지게차를 불렀을 때 지게차 그 요금을 누가 주냐 이거죠. 이번 하주분은 분명히 제가 내려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내려오지 말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화물차를 약간 움직여 갖고 길을 만들으셔야 돼요. 계속 이 좁은 데로 다니다 보면은 한 두세 번만 가면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본인이 스스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도로에서 뜨면 된다 그래 놓고 빠져버리면은 정말 할 말 없는 겁니다. 먼저 2단 쌓인 거 옆으로 내려놓고 화물차를 앞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갖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를 약간 앞으로 이동해서 지게차 통과할 길을 조금 더 확보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좁아요.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오른쪽에 저 풀 있는 곳이 취약지대예요. 그쪽으로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땅이요. 간신히 지나갑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만족하지 못하지만 많이 다닐 게 아니니까 조심해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날씨 정말 끝내주네요. 이런 완전 그림 같은 날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너무너무 좋네요. 일할 맛이 절로 납니다. 먼지가 없어요, 일단은. 그만큼 미세먼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마지막 한 자루까지 신중을 기해서 작업해야 돼요. 여기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빠지는 순간 멘붕 오는 거죠.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은 천길만길 낭떨어집니다. 10cm 옆으로 빗나가도 저 밑으로 그냥 지게차가 빠져갖고 못 올라오게 되겠죠. 그때는 3.5톤 차로 땡겨서 못 올라옵니다. 한번 뒷바퀴 빠져버리면요. 이런 저만의 그 두근거림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지금 신중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트랙터도 벌써 대기하고 있죠? 요거 이제 앞으로 막 내려놔도 괜찮다네요. 이제 온전한 톤백 자루 마지막 거 하차하고 있습니다. 요거 내려놓고 이제 저 뒤에 거 아까 골치 아픈 거 있죠? 좀 찢어진 거요. 저거 잘 내려줘야 되겠죠? 저거는 최대한 근거리에 갖다 놓고 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터진 자루만 여기다 내려놓고 아까 저쪽 미리 내려놨던 새 자루만 옮기면 작업은 끝나게 되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저거는 최단거리에서 하차해갖고 안되면 그냥 쏟아버리면 되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저거 더 이상 안 터지고 내리도록 할게요. 뭐 그거는 뭐 제 운에 따른 거겠죠.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충격 없이 이 상태로 들기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파손되지 않고 자루가 들립니다. 로데아를 이제 내려갖고 오른쪽으로 자동발로 옮겨서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자,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까 내려놨던 거 세 자루만 저쪽으로 옮기면 끝나겠죠. 요거야 뭐 도로도 뭐 좋겠다. 이제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은 요거 두 개 한 번에 들고선 후진으로 나갑니다. 후진으로 나가다가 탁 놓고 그냥 후진으로 빠져나가면 끝나요. 차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에 저쪽 아래 내려가서 작업하라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더니만 그래도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다른 곳에서 하차해갖고 옮기니까 훨씬 낫잖아요. 시간도 별 차이도 없어요. 괜히 밑에서 하다가 그 좁은 데서 하다가 빠지긴 하면은 이거 뭐 작업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사히 작업 끝나고 지게차 요금 결제받고 그리고 사무실을 갑니다. 후진으로 갈까요? 계속 이렇게? 후진도 괜찮네요. 그렇지만 저기선 돌리기 불편하니까 여기까지만 후진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